네, 먼저 2017학년도 수능 화학원 문제 9번입니다. 먼저 화학 반응식을 한번 맞춰볼게요. NH3 상태는 뺄게요, 선생님이. O2는 NO H2O이다. 이때 반응식을 맞추면 N은 하나하나로 똑같은데 H가 3개, 2개죠. 그래서 얘를 3개로 맞춰볼게요.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3 하면 3개가 되겠죠? 그 다음 5 한번 볼게요. 1개, 2분의 3개. 그쵸? 1개 더하기 2분의 3개니까 2분의 5개. 이거 2분의 5개 되려면 얼마예요? 4분의 5 하면 되겠죠. 그래야 4분의 5 곱하기 2에서 2분의 5가 될 테니까요. 그럼 이런 거 정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4를 곱하면 4, NH3, O2, 4NO, 6H2O라는 반응식이 된다. 따라서 A는 4, B는 5, 둘이 더하면 10. 맞아요? 그 다음 C는 4, D는 6이니까 둘이 더하면 10. 여기가 9네요. 9하고 10이니까 C 플러스 D가 더 크다.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NH3의 질량이 실험 1번에서는 34g이래요. 그 다음에 O2는 100g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실험 상태를 보면 34니까 NH3의 질량은 얼마예요? N이 14, 1 곱하기 3이니까 얘는 17이죠. 자, O2는 16이 2개니까 32예요. 그럼 얘를 17로 나눠주면 몇 몰이 나오는 거야? 2 몰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100g이니까 또 뭘로 바꾸려면 얘를 3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대략 3.125 정도가 나올 거예요. 계산 굳이 안 해줘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럼 실험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1번. 자, 반응 전에 얘가 2몰, 얘는 3.125몰, 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계 반응 문제하고 똑같은데 이 상태에서 4대 5로 반응을 해야 돼요. 얘가 다 반응한다고 치면 얘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4대 5는 2대 5. 계산하시면 다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2.5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반응을 한다고 하면 3.125가 전부 다 반응을 한다고 하면 얘는 2몰보다 더 큰 양이 필요해요. 이해돼요? 얘가 5일 때 3.125니까 4일 때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6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2.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2.4몰 이상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더 넘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무슨 반응물이 된다? 2몰이 1개 반응물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응 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얘가 2몰이 전부 다 빠지려면 얘는 얼마가 빠지고 2.5몰이 빠지고 얘는 몇 몰이 생기고 2몰이 생기고 얘는 몇 몰이 생길까요? 그렇죠, 3몰이 생기겠죠. 그럼 후는 0, 뭐 1.25몰 남겠죠? 그 다음에 얘는 2몰, 얘는 3몰이 됩니다. 맞아요? 이때 기억은 만들어진 물은 3몰이니까 물의 분자량 여기다 18을 곱하시면 54g이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기억은 54다. 맞나요? 자, 그럼 2번 방법도 똑같이 해봅시다. 몇 몰? 4몰. 여기가 얼마? 2.5몰. 맞아요? 0, 0. 자, 아까는 얘가 한계 반응물이었어요. 왜? 얘가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되어야겠죠. 왜? 2.5몰 반응할 때 2몰이 필요한데 했잖아. 얘가 다 반응하려면 얘는 2몰이 필요하고, 반대로 얘가 그대로 한계 반응물이면 얘는 몇 몰이 필요해? 2일 때 2.5였으니까 4면 5몰이 필요했는데 5몰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그러면 중은 마이너스 2몰, 마이너스 2.5몰, 플러스 2몰, 플러스 3몰. 그럼 후는 2몰, 0, 2몰, 3몰이 되겠죠. 이때 생성된 누구? NO의 몰, 2몰인데 부피를 구하랬죠? 자, T도시 1기압의 1몰의 부피는 몇 리터? 24리터. 그럼 2 곱하기 24. 얼마야? 48리터 해야 되는데 96리터를 했으니까 틀렸겠죠. 네, 되셨나요?